오늘은 김밥을 만들려고 합니다. 고기를 안 먹는 딸내미를 위해서 진미채 김밥을 썰려고 해요. 진미채를 만들려면 물, 간장, 고추장, 고춧가루, 설탕을 조금 넣고 한 소끔 끓인 다음에 씻어놓은 진미채를 넣고 한참을 졸이다가 참기름, 식용유를 넣고 양념물이 없어질 때까지 졸이면 완성됩니다. 맛있는 진미채가 완성됐네요. 접시에 담아볼까요? 맛있겠지요? 채 썰어 소금에 절여둔 오이. 지단은 달걀을 풀어서 기포를 없애기 위해서 채로 한번 받쳐준 다음에 불에 달군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넣고 달걀물을 부어서 주는데 후라이칼로 살짝살짝 눌러주면서 뒤집으면 지단이 완성됩니다. 맛살도 후라이팬에 한번 구워준 다음에 사용하면 맛이 더욱 좋습니다. 집에 있는 야채로 하면 되는데 저는 파프리카로 사용할까 합니다. 밥은 현미밥으로 준비했는데요. 밥에다 참기름과 맛소금을 조금 넣고 김밥을 삶으면 훨씬 맛있답니다. 김밥 재료 완성. 자, 그럼 김밥을 한번 싸볼까요? 참고로 이 발은 20년이 넘은 애정 깊은 발인데요. 이 발로 맛있는 김밥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에 김을 넣고 밥을 골고루 펴준 다음에 고기 대신 치즈를 깔고 진미채를 넣고 단무지, 맛살, 지단, 파프리카를 넣고 꾹꾹 누르면서 돌돌 말아주면 영양 많고 맛있는 김밥이 완성! 김밥 한 줄로 든든한 한 끼 식사로는 충분하지요? 오늘은 김밥으로 출사를 나가볼까요?